봄 농사가 한창인 시기지만 올해도 영농 현장은 일손 부족으로 활기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때문에 공무원과 군장병들이 해마다 농촌 일손 돕기에 힘을 보태고 있는데 민간의 참여는 여전히 적습니다. 윤경보 기자입니다. 포항 기북면의 한 사과밭. 이맘때 가장 중요한 열매 속기 작업이 한창입니다. 작업에 투입된 사람들은 모두 포항시 공무원들. 일손이 급하다는 소식에 북구청 한 부서의 모든 직원이 소매를 걷어붙였습니다. 적과 작업은 사람의 손이 많이 필요한 작업인데 여기 농촌에 고령화가 되다 보니까 일손이 부족해서 저희가 도우러 나왔습니다. 일손이 부족한 어르신 농가에 대해서 도와드림을 해서 일손 부족에 대한 경비 절감이라든지. 또 다른 사과밭에서는 해병대 장병들이 구슬땀을 흘리고 있습니다. 해병대는 2주 동안 포항 15개 읍면동에 만여 명의 병력을 투입해 대민 지원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해병이 고향인 포항의 어려움에 발벗고 나서는 이웃으로서 그리고 국민의 해병대로서 정성으로 도움을 주게 되어 뿌듯함을 느낍니다. 이처럼 공무원과 군장병이 분투하고 있지만 농업 현장의 인력 수급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는 형편입니다. 민간 차원의 지원이 예년 같지 않기 때문인데 시청 등의 일손돕기 창구가 마련돼 있고 일자리와 연계한 농촌 인력 지원 센터까지 가동 중이지만 공급은 수요를 따라가지 못합니다. 과수 저가처럼 때를 놓쳐선 안 되는 작업에는 품삯을 다른 농가보다 더 많이 줘야 하는 상황도 반복되고 있습니다. 사과도 농사도 이렇게 하다 보면은 일손이 부족할 해가지고 또 적과 시기를 놓칠 수가 있는데 이렇게 오셔가지고 나오셔가 이렇게 협조해 주시면 도와주시니까 너무 고맙고. 고령화로 일손 부족이 더 심화되고 있는 농업 현장. 악순환을 끊을 대책이 시급합니다. HCN 뉴스 윤경보입니다.